약속 뽀뽀. 이거 왜 시키는 거야 진짜. 그냥 지... 이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쪽도 인형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카메라를 이렇게 닫자마자 원래 들어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김포시 홍보대사 권재관이고요. 안녕하세요. 김포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뼈를 묻을 김포시 홍보대사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5학년 부 반대표를 맡고 있고요. 녹색 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홍보대사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오늘 스케줄 없으십니까? 아니, 나 있죠. 어디 가세요? 제가 자주 가는데. 꿈과 희망이 있는 곳.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는 이제 집에 좀 있다가 남편의 뒤를 밟아서 저도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제 자기도 알아서 가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은 여자의 마음이랄까요? 야, 정말 카메라 없이 무섭다. 여기가 이제까지 내가 모았던 차들을 그 심박한 정리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차를 갖다 이쪽에 전심이 기증을 하게 된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김포의 청소년들이 RC카를 즐기려면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일로 와서 나는 그 아까 체험 있잖아요. 체험 돈을 안 들리니까 12,000원이니까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해서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아니면 부모님이 어쨌거나 처음에 사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체험을 일단 해보고 그럼 그때 이제 맞아 구입을 해도 늦진 않겠다. 맞아 맞아. 제발 체험부터 하세요. 체험부터. 그러면 홍보대사가 되시면은 특별한 혜택이 어떤 게 있나요? 저는 그냥 홍보 영상을 계속 꽤 찍었어요. 개그맨이 어떻게 보면 희극 배우잖아요. 좀 더 위트 있는 홍보 영상을 만들었을 때 저희가 좀 활용되지 않았나. 가정에 있는 것들이 김포시한테 진짜 많아요. 근데 배 안에 있겠네요, 쌀은. 쌀도 많고 뭐 그러니까 오곡이나 이런 것도 많고 그 뭐 콘센트 여러 구 들어가는 콘센트. 이거 뭐 김포시에서 물어보라고 시키던가요? 그러면 김포시에 거주는 언제부터? 2014년 9월 1일부터. 저희가 제일 좋았던 건 우리는 처음에 당산에 살았어요. 그때 사는데 애기 키우는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우연찮게 여기 걸포동에 있는 그 오스타파라고 제가 사는 데를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파트만 1단지, 2단지, 3단지가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월커니 여기다 조용히 살자. 지금 이제 김포시가 이제 좀 커졌으니까는 차도 많고 했는데 그때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때문에 왔었어요. 초반에는 공원 넓은 공원이 좋아서 아이 키우기 좋다. 근데 살면서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자연, 환경, 교육, 교통, 의료 모든 이게 그런 재반 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서 홍보대사 부부가 추천하고 싶은 김포의 명소. 일단 이제 여기. 나는 여기 좋아하니까 여기 RC경기장. 이게 전 국에 없잖아. 이만한 데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아예 여기만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나 그거 좋다. 뭐요? 애기봉. 연인들이 데이트하기 좋은 코스 혹시 생각나세요? GRC? 서울에 되게 핫한 카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서 가보면 제 기준에서는 좀 옹색한 느낌이었어요. 아 맞아. 김포에 오면 정말 대놓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널찍한 대형 카페들이 정말 많다. 가족끼리 보기 좋은 장소나 코스 가족끼리는 저는 라베니체 추천해요. 작은 강줄기를 따라서 봄, 가을에는 문보트 타기에 좋고 겨울에는 거기를 다 이제 얼어서 썰매를 타게 하거든요. 서울에 대한 자랑 대놓고 세 가지. 서울 같은 경우 주차할 때 얼마나 힘든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저 밑에 있는 카페들이나 여기도 그렇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걸 갖다 잘 만들어 놓은 게 하나가 있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어느덧 교통도 장점이 된 것 같다. 이제 5호선 뚫린다고 하고 그리고 공항 갈 때가 너무 가까워요. 김포공항 가깝지, 인천공항 가깝지. 김포는 아직까지는 그 도시와 시골이 공존하는 곳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았어 지금 세 가지인데? 아 그래? 너무 많아 하지 말까요? 왜 세 가지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 300가지를 물어봐도 내가 이렇게 따위로 할 거예요? 5호선 김포로 가행시 한번 할까요? 5호선 김포 오행신데? 한 음절씩 하자. 그래 5 5호선이 뚫립니다. 호 그게 정말이야? 선물 같은 5호선이 개통된다니 김포로 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뽀뽀뽀뽀뽀 약속 뽀뽀.
이런 거 왜 시키는 거야 진짜. 나는 김포시의 한량 홍보대사이다. 난 그런 게 좋아. 여유롭잖아. 그런 말이. 난 그거 좋은 거네. 나는 김포의 한량 홍보대사입니다. 비난 쫙 들어오는 거야. 저는 김포시의 려혈맘 홍보대사입니다. 김포시는 그 도시가 발전하고 늘어나면서 그 서울에 있는 많은 그 어떤 교육 재반 시설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어떤 대형 교육 커리큘럼만을 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 혁신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김포시가 정말 지향하는 정말 자연을 품고 또 전인 교육을 하려는 걸 굉장히 줏대 있게 지켜가면서 교육관이 되게 뚜렷한 곳이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다. 나를 바꿀래. 나는 김포시의 주말 홍보대사다. 주말? 주말. 그래서 집에 없다고? 얼마나 힘들게 지냈습니까? 주말은 김포에서 지내면 되겠다. 그래서 난 주말 홍보대사입니다. 한량은 아무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이건 내 이미지도 많이 떨어져. 맞아, 한량이 맞아. 그럼 둘 중에 알아서 써요. 난 한량 나쁘진 않으니까. 네.